안녕하십니까.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사 정재홍입니다. 오늘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요.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선인장, 특히 희귀 선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선인장은 용신목철화라는 선인장인데요. 가시를 가까이 와서 보시면 가시가 난 자리 가운데 배꼽처럼 보이는 가시자리라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. 이 가시자리가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 식물은 재금금이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. 가시가 나 있어서 선인장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가시는 나 있지만 가시자리가 없는 다육식물입니다.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한 조직이고요. 다육식물은 줄기가 변화해서 생긴 가시입니다. 자태양 철화라는 선인장입니다. 자태양은 이 가시가 자색을 띄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선인장이고요. 자태양의 철화를 이루었는데 자태양 철화는 특이하게도 접목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선인장입니다. 이 접목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큰 귀한 선인장입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비모란이라고 불리는 선인장인데요. 이거는 녹색이 없이 다른 색이 들어간 금계열의 선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식물만 가지고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밑에 다른 선인장과 같이 결합을 해서 생존이 되는 그런 접목 선인장이 가장 대표적인 비모란이라는 선인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영농조합법인 선인장 연구회 회장 이성국입니다. 회장님, 이 세 개 중에는 어떤 게 가장 비싸고 좋을까요? 가격적으로는 이제 자태양 철화가 가장 사실 좋고요. 가격으로는 한 200만 원 정도는 호가할 것 같습니다. 비모란 접목 선인장의 대형은 수출하는 데 아주 그 중요한 모변이라서 현재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봤을 때는 다육식물처럼 보이는데요. 가까이 와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인장의 특징인 가시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. 가시자리에서 다 도단한 가시를 볼 수 있는 복화산화 철화 선인장입니다. 보통 뭐 우리가 부르기는 몬스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 복화산화가 있고 이제 철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요거는 철화로 요 돼 있는 종이고요. 소비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 상당히 사실 매력적인 그 희귀 선인장이고요. 국내에 지금 보급된 지가 한 2년, 3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. 점차 이제 시장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